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타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차별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제 주변에는 한국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착한 남자친구 덕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또한 저는 편의점에서 1년 가까이 알바를 하고 지내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도 한 상태였어요. 저번에 알바를 나가서 어느 때와 같이 계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일본 남자 고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본 고등학생들은 야구부가 많기 때문에 빡빡이가 많아요. 어느 때처럼 이라샤이마세 라고 말을 하고 비품 정리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이름표를 보더니 외국인임을 눈치채고 앞에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외국인 앞에서 코로나라고 외치는 거 차별 발언이신 거 아시죠? 빡빡이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코로나! 코로나! 이러면서 저를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중국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때부터 너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본어를 못하지는 않아요. 따질 거 다 따질 줄도 아는 성격이라 순간 화가 나서 엄청 째려봤어요. 그러자 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또 마스크도 안 낀 주제에 아예 제 계산대까지 와서 비아냥거리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 단어를 외국인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례하네. 그거 말하는 의미를 학생이 모르진 않겠죠? 되게 기분 나빠요 라고 일본어로 말한 후에 그리고 전 한국인인데 못 알아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쪽은 마스크도 안 끼고 나보다 걸릴 확률이 더 높겠네?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또박또박 다 따지면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갑분싸가 되더니 스미마신 라고 말을 하더니 몇 명은 밖으로 튀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험 처음이라 놀랐지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이 시국에 모든 유학생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싸워요. 저는 아파트 밑에 있는 편의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나 먹을까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평소에 어서오세요 하고 활기차게 저를 맞아주었던 남성분은 온데간데없고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아 그냥 인사하기 싫으시구나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데 어디서 김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생각하면서 카운터로 가 계산을 하려는데 그 할머니가 김치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뭐 일단 밥 먹는 것까지야 배고프니까 이해한다지만 제가 방송부여서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계산해줄 기미는 안 보이고 라면과 김치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제가 할머니께 저기 이거 계산 좀 하니까 할머니는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장난쳐? 빨리 계산해주고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굳이 따지면서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그래 5분만 더 기다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시고 제 물건을 계산했어요. 그런 뻔뻔함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다음날 또 편의점에 갔는데 그런 행동을 하던 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저도 인사하기가 싫더라고요. 한창 물건을 고르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몰라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때 편의점에 있는 게 저뿐이었거든요. 한 소리 할까 싶다가 뭔가 말하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제가 사촌오빠 편의점에 들어가니 그 할머니는 정말 밝게 저희 사촌오빠를 바라보며 어서오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던 게 저희 사촌오빠는 키도 180이 넘는데 그때 좀 높이가 있는 신발을 신어서 키가 187 정도 됐고 얼굴은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거든요.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니 야! 너 물건 훔쳤니? 그건 또 뭔 소리야? 너 빨리 말하네! 안 그럼 CCTV 걸리고 경찰도 부를 거야! 진짜 그동안 그런 만행 다 참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싶고 화가 나서 진짜 소리 지르며 따지려는데 사촌오빠가 제 옆에 와서 할머니 딱 무섭게 내려보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그때 할머니 겁먹은 표정이 되더니 횡설수설 말하는데 그렇게 당당하시면 CCTV 돌려보세요. 대신 당신 말이 틀리시 책임은 지셔야죠. 진짜 옆에 있었는데 저도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에 본인이 오해한 모양이라고 말 더듬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과받아야 할 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죠. 얘한테 사과하세요. 그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구겼다가 눈을 내리깔고 네,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리다고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 말을 마치고 나왔는데 컴플레인이 들어간 건지 할머니가 그만둔 건지 그 이후로 그 할머니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겐 친구의 소개로 패밀을 통해 만나게 된 남친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엄청 말을 이쁘게 하고 편안해져서 꾸준히 사귀어왔는데,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매번 학교 끝나고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부재중 전화나 연락이 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많이 바쁜 건가 아니면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약이랑 죽을 사들고 나 너네 집에 가도 될까? 라고 카톡을 했는데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혼자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것 같은 남친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남친이 쌩쌩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와 커플같이 행동하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눈물이 뚝 흐르는데,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 집 문 앞에 죽과 약을 두고 왔어요. 나중에 발견했는지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바람피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돼서 찾아갔었다고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남친은 툭하면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미련이 너무 커서 그럼에도 참았었는데,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정말 너 그동안 거짓말한 거 다 알고 바람핀 것도 알고 있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너무나 가벼운 말투로 알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친과 저는 끝났어요. 말을 먼저 꺼낸 건 저였지만 많이 슬펐어요.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 너 땡땡땡 맞지? 이젠 전 남친인 그 자식이 카페에서 저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황했지만 예전에 소심한 저랑은 완전히 달라져서는, 저는 어 맞아 오랜만이네, 정말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 이런 행동에 잠시 당황하더니, 나 핸드폰 바꿨는데 번호 좀 알려줄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행동에 진짜 이성의 끈을 안 흘리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나 남자친구 있어. 응?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저랑 친한 남사친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 옆에 와서는, 제가 땡땡이 남자친구인데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전 남친 놈은 욕을 중얼거리며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웃기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야 근데 너 좀 웃긴다, 너 예전에 바람 피워서 나랑 헤어졌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 그러자 아까 그 남사친이 그 전 남친에게 테이블 닦고 있던 걸레를 전 남친 얼굴에게 던지며, 이것도 이젠 지난 일이니까 괜찮지? 그러자 전 남친은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뛰쳐나갔어요. 남사친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됐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난 여학생이야. 머리도 길고 체형도 누가 봐도 여학생이구나 싶어. 어느 날 스키장을 갔는데 내 뒤에 5,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내 헬멧에 가벼운 충격이 느껴지더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내 헬멧을 두드린 거야. 뭐지? 착각했나 싶었어. 눈이 나쁘니까 손주로 착각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몇 분이 흘러서 앞으로 움직이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가자 하면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야. 움찔하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 그때 난 알아챘지. 아 이 새끼는 내가 지 손주가 아닌 것도 알고 그냥 생판 남인 여학생인 걸 아는구나. 그 순간부터 소름이 쫙 돌더라고. 진짜 이 자리에서 튀고 싶었어. 물론 앞에 가족들이 있었어. 근데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추행범인가? 그런 거지? 생각을 정리해봤어. 이 미친놈은 내 앞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할 것을 예견했고, 그리고 옆줄에 가족들이 갔고, 지 가족들이 한눈 팔린 사이 이딴 시궁창에 쓰레기만도 못한 개쓰레기 짓을 하려고 든 것 같아.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엄청 하다가 이놈이 또 내 몸에 손을 대면 조용하게 말빨로 매겨버리겠다고 생각했어. 일단 CCTV가 찍히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니 그게 그나마 나은 것일 것 같았거든.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을까? 그 하라범탱이가 쓱 하고 내 잔머리를 넘기며 목을 쓸었어. 그 순간 나는 지체하지 않고 조용하게 몸을 확 돌렸지. 나는 그 하라범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채로 하라범한테만 들리도록 조용하게 속삭였어. 야 그냥 우리 법대로 하지 말자. 너 쓰레기 짓하고 난 욕설 비방 아주 쏟아줄게. 미친놈아, 그 나이 처먹고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 너 이 새끼는 우리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모한 거냐? 탕불한 거냐? 아니면 그냥 대가리에 우동사리 만든 쓰레기인 거냐? 아, 뭐 고를 것도 없이 쓰레기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헷갈렸네. 네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한눈 팔고 사람들 이동해서 정신없을 때 노리고 성추행질을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아범이 손을 부들대더라고.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알리면 지가 한 짓 자수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뭐 힘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지만 여긴 사람들이 드글드글. 어쩌면 쓰레기 짓 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곳인 것도 맞지. 나는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아서 아주 속사포로 쏟아냈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도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온 건지. 진짜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숨이라도 쉬고 같은 땅덩어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X같네요. 그리고 당신의 성추행 행동 점수에 전 마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로도 대가리에 우동사리가 드신 것 같네? 응? 어?
어디 이걸로 욕설 비방죄로 신고해보세요. 신고해보시라고요. 그럼 그 상황을 설명하려면 아주 적나라하게 자수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녹음이라도 하시지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제발 이딴 짓 하지 말고 사세요. 정말 개같네 씨. 라고 화렴점정을 하며 나는 아빠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어. 설마 평균 키를 넘는 건장한 중년 남성에게 무슨 짓을 하진 못하겠지 해서. 그리고 난 평화롭게 숙소로 돌아갔어. 제 친구였던 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영이라는 애인데 얘는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애가 물건을 떨구면 소리 지르는 건 기본에 주먹질까지 나갔어요. 몇 주 뒤 수학여행이 다가왔어요. 1일차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려고 수영이를 만나서 밥 먹자고 했는데 그런데 앞불싹 제가 돗자리를 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수영이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서 수영아 미안해 나 돗자리 안 가지고 왔어 라면서 허리를 몇 번이나 굽혔는지. 솔직히 같은 친구로서 이러기엔 많이 쪽팔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라 어쩔 수 없어서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고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수영이는 얼굴만 찌푸려 놓곤 갑자기 상냥한 말투로 괜찮아 나 돗자리 겁나 큰 거 가져왔거든 하면서 태평하게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런 수영이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사과 받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일차 때 어제는 괜찮았던 돗자리로 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한 번 더 사과했어요. 그럼에도 수영이의 분노는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진정시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싸대기를 날리려고 모션을 취하다가 급히 멈춘 수영이가 그대로 뒤돌아서 가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다음날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수영이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잠가놓은 케이블카 창문이 자물쇠를 따려고 하더라고요. 놀란 제가 말리려고 해봐도 계속 노으라면서 쌍욕을 하고 날리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니까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는 창가에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진짜 완전 세게 비명을 지르니까 뒤에 있는 케이블카에 탔던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수영이도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쳤는지 당황하면서 저를 놓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윽고 수학여행이 끝난 뒤 교실에서 수영이는 만신창이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루 종일. 그리고 수영이가 예전에 했던 만행들도 선생님이 다 알게 되시면서 결국에는 학폭위가 열렸어요. 수영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분노조절장애가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서 뭐 강제 전학당했죠. 수영아 거기 가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